이번에는 8월 15일 날 올라온 상담인데요. 마르세오 타로는 타카드하고 털리가 똑같은 질문을 두 분에서 이 카드로 펼칩니다. 대신 제가 대리로 이 카드를 펼치는 거니까 상담자의 기운과 저의 기운이 틀린다고 봅니다. 타카드는 마스터 손에서 펼쳐지는데 이 마르세오 카드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. 메이저 카드와 결말 카드에서 상담하러 오신 상담자의 손에서 카드가 펼쳐지고 저는 우리 마스터들은 설명만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상담 신청이 왔기 때문에 제가 대신 카드를 제 손에서 펼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. 그런데 기운이 틀리니까 상담자의 기와 저의 기가 틀리니까 50% 정도, 거기서 더 나아가서 70% 정도, 그 정도만 이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거기서 만약에 100%가 끌어올린다 하면은 더 좋겠죠. 자, 지금부터 상담을 해보겠습니다. 대구에 사시는 51살 여자분입니다. 7월부터 사귄 남자와 앞으로 좋은 인연이 될까요?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. 왜냐하면 8월부터 상담자가 좀 시간이 없어서 이 관계가 좀 소원해졌대요. 그러니까 즉 말해서 51세 여자분이 8월달부터는 좀 바쁘신 일이 있어서 좀 자주 못 만났는가 봐요. 그래서 좀 두 분의 관계가 소원해졌다, 좀 서먹서먹해지고 좀 관계가 좀 예전같이 잘 좋지가 않는가 봐요. 그래서 이 저한테 이 상담이 들어왔습니다. 자, 제가 이 카드를 놓아보겠습니다. 대구에 사는 51살 여자분입니다. 7월부터 사귄 남자와 앞으로 좋은 인연이 있을까요?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. 상담자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타로점을 보겠습니다. 요약해서 제가 이거 펼칩니다. 그리고 이럴 때는 그 상대편 남자분의 나이도 같이 올렸으면 더 정확했을 줄은 모릅니다. 원래 두 분의 나이를 같이 이어서 앞으로 좋은 인연이 되겠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면 더 좋겠죠. 그리고 이 타로 카드는 상담자들이 뽑는데 보통 위에서 카드를 펼칠 수도 있고 중간에서 펼칠 수도 있고 밑에서 펼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대신 펼치니까 제가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넣어보겠습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. 이 카드가 호로스코프 벨라인 카드로서 결말을 말해주는 카드입니다. 그래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두 분씩 물어봅니다. 대구에 사는 51살 여자입니다. 7월달부터 사귄 남자와 앞으로 좋은 인연이 되겠습니까? 제가 카드를 펼치기 전에 한 장씩 카드를 뒤집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또 위에 암정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. 이것도 같이 놓고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 이 카드가 결말 카드라고 하는데 이 메이저 카드 위에서 아무리 좋게 나와도 밑에 결말 카드에서 안 좋게 놓으면은 안 좋은 관계겠죠. 그렇지만 위에서 메이저 카드가 또 나쁘게 나왔는데 결말 카드에서 아주 좋게 놓으면은 둘이가 좋은 인연이 되겠죠. 마지막 결말 카드까지 다 펼쳐서 아, 두 분이 좋은 인연이 될까? 앞으로 관계가 발전이 될까? 아니면은 관계가 소원해졌으니까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관계는 뭐 끊어질까? 그것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 첫 장부터 엎으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14번 시류. 이 카드는 애정하고 별로 먼 카드입니다. 보통 카드들은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. 뭐 과거, 현재, 미래 이렇게 딱 나눠서 하시는데 그는 또 타카드에서 그렇게 딱 나눠서 하는 카드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이 하는 카드는 마르세오 이 타로 카드는 과거, 현재, 미래가 아니고 사람의 성격, 직업,
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는 카드입니다. 그러면 14번 시류는 애정하고는 관계가 없죠. 그렇지만 이 카드는 보통 장거리를 뜻하는 카드인데 이 상담자분께서 이 바로 제 앞에 계시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. 좀 지역이 좀 뭡니까? 그 남자분과 만날 때 좀 주로 장거리를 이용하십니까? 지역이 따로따로 있습니까? 이래 물어보고 싶습니다. 현재는 장거리로 나왔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상담자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카드로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 관계는 좀 거리가 멀다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카드입니다. 그래서 좀 8월달부터 이 상담자분이 그 남자분과 좀 바빠서 좀 자주 안 만나니까 관계가 좀 멀어졌다 그 말인데 그 관계가 좀 오래됐구나 오래됐습니까? 아니면 이렇게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. 좀 안 만난 지가 오래됐다. 왜냐면 우리 보통 명리에서는 오래됐다는 것은 1년, 2년, 3년, 몇 년을 말하는데 타로는 타로점으로서 운을 볼 때 딱 1년입니다. 1년 주기니까 오래됐다. 이러면은 보통 한 달 이상, 한 달 이상 안 만났다. 그렇지만 내용에서는 7월 달에 사귀어서 8월 달부터 상담자분께서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관계가 좀 멀어졌다 그 말인데 그러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죠. 그러면 왜 그럴까? 다음 카드에서 제가 또 펼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카드는 그 남자분도 되고 지금 50살 상담자분도 되는데 일단 남자분의 나이가 없고 상담자분으로 이 봤을 때는 상담자분은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군요. 그래서 아마 자주 못 만났을지도 모른다.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 카드는 20번 부활인데 애정관계에서는 아주 좋습니다. 또 결말 카드를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결말 카드를 봐야 알겠지만 또 위에 암장이란 카드를 또 한 번 더 놓겠습니다. 놓으면서 어떻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카드는 새로 관계가 지금 좀 멀어졌으면은 새로 만나서 대화를 잘 풀면은 좋겠다.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옵니다. 이 지금 두 분 다 바쁘다고 나옵니다. 왜냐하면 이 카드가 남자를 말하는 건데 상대편 남자도 바쁘고 아니면 본인으로 봤을 때는 51살 여자분은 좀 남자 같은 성격이 가졌다. 성격이 활발하다. 그래서 잠시도 잊지 못하고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. 지금 무슨 일인지 지금 굉장히 바쁘게 하고 있다. 그 말입니다. 위에 암장이라고 놓는 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별로 안 좋습니다. 근데 지금 위에 카드를 봤을 때는 뭐 바빠서 두 분이 좀 못 만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하고 몰두하고 좀 묶여 있다고 봅니다. 어디에 묶여 있는지 또 똑같은 그림의 카드가 이 한 개 나왔다, 두 개 나왔다, 세 개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카드가 많을수록 안 좋고 똑같은 그림이 한 개 이상 나와도 반복되어서 나와도 별로 좀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굉장히 카드가 많죠, 위에 카드가. 그럼 지금 정신이 굉장히 마음이나 정신이나 심란하라는 말입니다. 너무 많으니까. 자, 여기서 나왔죠. 한 곳에 있지 못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. 장거리. 두 분이 지금 연애를 하실 때 장거리 여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장거리 여행. 여기서 장거리, 결국 장거리. 제가 처음에 장거리라고 말했죠. 여기서도 한 곳에 다리가 묶였죠. 다리가 묶여서 움직이지 못한다. 멀리 그 남자분이 51세 여자분도 바빴어.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 하셨는데 바빴어. 자주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. 왜? 일 때문에 지금 묶여서
그 남자분과 자주 못 만났다고 봅니다. 그렇지만 지금 51세 여자분도 굉장히 괜찮으신 분입니다. 여왕 카드가 나왔죠. 여왕 카드가 나왔고 아주 괜찮으신 분입니다. 밑에 카드, 본 카드에서 5번 교황은 지도자라는 뜻도 있습니다. 여기, 이게 또 9번 은둔도사도 지도자. 그렇지만 머리를 쓰는 직업을 또 가지고 하시는 일이 또 그 남자분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성격이 좀 이건 학문적으로 발달이 되었다는 카드입니다.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다는 카드인데 또 그분의 성격으로 봤을 때 남자분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남자 카드죠. 그래서 남자분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소심한 성격을 가졌어요. 남자는 적극적이지 못합니다. 남자분이. 그리고 좀 여자분은 적극적인데 여기서 남자분은 좀 적극적이지 못한다. 연애에 대해서. 이 10번 운명의 수레 바퀴는 두 분이 만난 거에서는 아마 전생의 업보도 만난 걸로 압니다. 이 카드가 전생의 업보 윤회라는 카드입니다. 그리고 2번 여자 교황. 또 지금 상담자 분께서는 나이는 51살이지만 나이보다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. 굉장히 많습니다. 여자 교황은 즉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지주 다 정신적인 지주가 2번 5번 이렇게 같이 떴습니다. 이래 봤을 때는 잘 보십시오. 2번 여자 교황과 5번 남자 교황이죠. 마주보고 있죠. 두 분이서 마주보고 계신데 제가 왜 처음에는 설명을 못 드린 이유가 여기 또 3번이 나왔죠. 상담자 분께서 만약에 직접 오셔서 제 앞에 계신다면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. 이 남자분은 가정이 있는 남자분입니다. 유부남입니다. 다 유부남 카드를 떴죠. 가정이 있다. 여왕. 똑같은 여왕이 두 개가 펼쳐지는데 51살 여자분이 똑같은 여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. 나 같은 여자. 아주 괜찮은 여자가 또 있다. 그러면은 본부인이 있다. 아니면 본부인이 아니면 51살 상담자분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다. 아주 괜찮은 여자가 있다. 한번 알아보십시오. 그쪽으로. 지금 카드는 그래 나왔습니다. 다른 여자가 있다. 부인 아니면 51살 상담자분 말고 다른 애인이 있다. 똑같은 나와 똑같은 여자가 딱 있죠. 들어앉았죠. 그래서 이 남자분은 좀 머리가 아파요. 솔직히.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담자분께서 8월부터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다. 7월 달에 만나서 한 달은 잘 만났는데 8월 달부터 소원해졌다면 8월 1일부터 지금 이 상담을 8월 15일 날 제한테 문의를 하신 내용인데 딱 보름인데 15일 동안 봐서 관계가 멀어졌다 할 수는 없죠. 아무래도 뭔가 두 분에 대해서 두 분이서 뭔가 뭐 말 못할 그것이 뭐 또 상담이 있겠죠. 고민거리라든지. 그러니까 제가 이 카드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상담자분도 되고 이것도 상담자분도 되고 남자분도 됩니다. 여기서 제가 좀 멀리 장거리 여행을 하십니까 물어봤죠. 움직이는 카드가 나왔고 움직이고 그래서 관계를 좋게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좀 머리가 아프다. 이건 본인도 될 수 있고 또 본인이 요한 거지 모든 게 다 갖춰졌다. 지금 당장 결혼을 해도 된다. 모든 게 다 갖춰졌죠. 그렇지만 그 남자는 너무 폐쇄적이라 생각하는 것이 너무 나이에 비해서 정신 연령이 높다. 그렇지만 두 분은 전생의 업보로 한번 전생의 윤회로 한번 만났다. 왜 우리 관계가 멀어졌나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. 그리고 또 상담자분도 나이에 비해서 정신연령이 높다.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남자분은 이분도 남자분 되고 이분도 이 9분 카드도 그 남자분도 되고 5분 교황도 그 남자분이 됩니다. 그 남자분은 다 지도자고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이 강하다.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이끌렸는데 알고 보니 부인이 있더라. 아니면 부인이 있는 줄 알고 만났다. 만약에 부인과 이혼을 했든지
사별을 했든지 혼자 계시는 분이라면 나 말고 꼭 나같이 괜찮은 여자가 뒤에 있더라. 이거는 나중에 아실 겁니다. 아니면 지금 현재 아실지도 모르고 똑같은 여자가 또 있죠. 그러니까 한번 잘 관찰해 보시든지 알아보시라는 겁니다. 지금 여기까지 봐서는 관계가 서운해졌다. 그 남자분이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. 또 본인도 그렇게 좋아한다는 카드는 지금 현재는 안 나왔습니다. 여기서. 자, 마지막 결말 카드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. 휴식이죠. 이 휴식은 좋은 카드입니다. 이 궁합 볼 때 궁합 카드고 합이 되는 카드입니다. 그렇지만 지금 우리 애정관계로 물어봤기 때문에 배가 멈췄죠. 두 분의 관계가 지금 정지가 되었다. 상담 내용과 똑같습니다.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못 만나다 보니까 관계가 서운해졌다. 그래서 답답하다. 지금 상담자분은 답답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. 답답하다. 카드 그래도 나왔습니다. 본인의 심정 그래도 지금 카드가 나왔습니다. 이 카드는 제가 말씀드렸죠. 결말 카드에서. 위에서 아무리 잘 안 나와도 이 마지막 이 한 장이 또 키포인트입니다. 여기서 잘 나오면 아주 괜찮고 또 위에서 본 카드에서 아주 잘 나왔는데 여기서 마지막 카드에서 잘 나오면 아주 좋은 겁니다. 이 앞에 두 장은 별로 큰 힘은 없습니다. 자, 이제 이러면 답이 나왔죠. 46번 코드. 혼자 뗏목에 흘러가죠. 그리고 이 카드 노력 안 하는 카드입니다. 51세 대구에 사시는 여자분. 지금 7월부터 사귄 남자와 계속 전생의 인연법을 만났는데 8월부터 상담자가 시간이 없어서 관계가 좀 멀어졌다. 그 말씀인데 본인은 왜 이 남자가 나하고 관계가 멀어졌을까? 내가 바빴어. 결국은 본인이 바빠서 관계가 멀어졌다. 그렇지만 밑에 카드가 휴식 멈췄죠. 답답하다.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다. 못 만나고 있으니 혼자 고독하다. 이것은 본인 자신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즉 말해서 이분은 장담자 말고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. 분명히 알아보십시오. 그리고 본인은 크게 이 남자분과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이는 본인이 고독을 만드는 겁니다.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고 나서 진짜 이분과 내가 일이 너무 바빴어. 이분과 사랑이 좀 멀어졌나.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사랑을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. 또 남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럴 때는 두 분이서 한번 언어를 한번 마음을 턱 트놓고 이야기를 해보세요. 이 카드에서는 두 분의 인연은 앞으로는 발전이 없습니다. 제가 이까지를 설명해 드리겠고 그리고 만약에 더 답답하시고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.